네, 안녕하세요. 골통의사 윤재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관절 영양제 정말 도움이 될까? 네, 이겁니다. 관절 영양제 무지무지하게 방송에 많이 나오죠. 막 이것도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 뭐 유행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 먹어봤는데 좋다고 그랬는데 먹어봤는데 효과도 없고 막 저도 어쨌든 방송을 막 하면서 이제 영양제도 많이 말을 하니까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권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상 효과가 좋은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효과가 있냐? 제일 궁금하죠. 당연히 이거죠. 먹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양제 무지하게 많은데 크게 중요한 것들 뭐가 있냐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고전 강자. 그게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예, 그쵸?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이제 고전 강자입니다. 고전 강자. 글루코사민은 굴, 그 다음에 새우, 게 이런 갑각류, 껍질이 딱딱한 거 있잖아요. 걔네들 그 거기 구성 성분 중에서 키틴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키틴. 그런 키틴을 분해해서 글루코스하고 아민을 주성분으로 해요. 그리고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 달팽이 그 겉에 보면 달팽이가 말라 있지 않잖아요. 뭐 이게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된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두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연고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주로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난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해도 크게 욕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슬, 이제 들이나 이제 길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나 이런 그 약초 이런 것들로 되는 건데 얘는 마디가 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소 무릎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슬이라고 해요. 우슬. 뭐 액디스테론, 사포닌 뭐 이런 성분이 들어서서 무릎 연고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항산화 효과도 좀 있고 뭐 골다공증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호불호가 좀 있어요. 얘도 좋다는 사람은 얘는 좀 무지하게 좋다고 하고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은 또 전혀 효과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MSM. MSM 이름 좀 어렵죠? 메틸설포닐 메탄. 예. 소나무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독성을 제거를 한 거예요. 유기유황 성분이라고 하죠. 나온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굉장히 효과가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광고를 해서 입소문이 되게 많이 났던 것들이에요. 염증을 매개하는 인자가 있어요. 사이토카인을 억제를 하게 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통증은 이렇게 신경이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C5라는 그 신경 전달을 막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쫙 진통소염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을 매개하는 신경을 이렇게 좀 차단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했었어요. 그런 소염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외에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배설물을 뭐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초록잎 홍합. 요즘에 핫하죠. 예, 초록잎 홍합. 예, 이게 뭐냐?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마오리족. 예, 근데 그 마오리족이 관절이 무지하게 건강하대요. 왜 저렇게 건강하냐? 봤더니 이 초록잎 홍합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여기에는 이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염증 작용을 막 일으키는 뉴코트리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소염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고 관절 뭐 범위나 이런 것들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핫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나온 것들 막 섞여서 나오죠. 섞어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섞어도 되나?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먹고 싶고 얘도 먹고 싶은데 아 좋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정 용량이 있죠. 적정 용량이 그거를 다 섭취를 하려면 알이 이따만큼 커져야 돼요.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 조금씩 제한이 되지만 먹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고요. 단 주의할 것은 내가 나는 요 성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성분을 딱 보시고 아, 그 성분을 섭취를 내가 좀 더 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 뭐가 있나요? 주의사항 글루코사민은 아까 제가
게, 새우 이런 갑각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으시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MSM, 황화물 알러지가 있으시면 드시면 안 됩니다.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초록잎, 홍합, 이거는 해산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약들이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복부를.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제 위장관계에 조금 약하다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들이 내가 약을 먹기는 좀 찝찝하니까 영양제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영양제를 드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들 중에서 일부는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궁금한 게 그거죠. 그럼 당신은 뭐 먹을 거야? 나 너가 먹을 거 먹을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저는 고전적으로 인정을 받고 연골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신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먹고요. 소염 효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MSM하고 초록잎 홍합 이 중에서 하나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알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신 분들 중에서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런 걸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게 개인차가 있는 게 본인이 한 개만 드시지 말고요. 한번 요거 드셔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를 알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관절염이 되게 심한데 영양제를 먹고 다 나았다? 그럼 관절염 환자 어디 있어요? 영양제만 먹으면 되지. 아니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영양제만 다 먹으면은 병원 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양제는 보조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요즘에 말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사항들이나 이런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친절하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통의사 윤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